보시죠. 네, 우리 지금 상대방의 철회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까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해서 135조 할 채는데, 사실은 이 135조는 여기에다 갖다 붙일 게 아닌 거예요. 본인의 추인 거절, 본인이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해서 최고 철회, 상대방의 권리 뒤에다 갖다 붙일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그 효과가 어떤 거냐.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권 대리인인 을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본인 갑이 추인 거절을 했대요. 추인 거절해서 무권 대리가 무효로 확정이 됐다. 그럼 여기서 자,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갑하고 병하고 을이 있을 때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대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법률행위 했는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다. 그럼 나는 이 법률관계에서 빠질 테니 나는 몰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귀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법률관계에서 빠지면 이제 누구만 남아요? 이 둘만 남겠죠? 이 둘만 남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 대리가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는 민법제 135조 무권 대리인 을이 갑에게, 상대방 병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 줄이 완전히 삐뚤어지네요. 병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인데, 여기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했어요. 유효로 좀 해달라고 최고했더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다. 그러면 최고를 했다는 얘기는 유효로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추인 거절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병은 엄청나게 열받겠죠? 그러면 이제 갑을 쳐다보면서 너 이씨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 네가 책임져. 책임져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어떻게 해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행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선택권이 있느냐? 상대방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제나 책임지는 건 아니고 이때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기 싫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거 봐, 나 대리권이 있었잖아 라고 증명을 하던가, 또는 본인의 추인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했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무권 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이다. 뭐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지만, 자, 무권 대리인 을이 대리 전문 회사의 직원이에요. 이 대리 전문 회사의 이사님이 야, 너 가갖고 이 사람 물건 좀 팔아 갖고 와 라고 얘기했대요. 이 사람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을은 그냥 갑인 건 줄 알고 갑 물건을 갖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갑은 내가 너한 니네한테 이거 판매 의뢰해서 회수한 지가 언제고 대리권도 없는데 무슨 소리하고 앉았어? 그리고 갑이 추인을 거절해버렸답니다. 그 책임 문제가 발생하니까 을이 이사한테 그랬겠죠. 아니, 갑고 파라고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이게 갑이냐 깁이지? 그러면서 나는 급도 이렇게 쓴다 야 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이거 분명히 깁 쓴 거죠. 참조다 같이 쓴 겁니다. 그때도 책임지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다. 그때 이제 이사한테 뭐 또 내부적인 어떤 다른 법률관계가 생기는 건 몰라도 일단 상대방에게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언제나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얘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든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얘기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든지, 주의를 기울여서 살폈으면 알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네,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였다든지 이런 경우에요. 제한 능력자였다. 이때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항상 원칙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기 싫으면, 그러면 책임지기 싫은 사람이 입증해야 되죠. 가만히 놔두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거와 반대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증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누가 입증한다?
무권대리인이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또는 증명해야 된다 같은 말이겠죠. 예,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 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135조 책임. 언제?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됐을 때. 그러면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이 됐을 때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죠?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철회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이 되는데 철회권 행사하지 않은 상태고,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135조 책임은 묻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철회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요거예요. 철회권도 행사하지 않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았다. 예, 요게 이제 135조 책임이고,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건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인데,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서 상대방 선택,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즉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예,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책임 발생 요건입니다. 책임 발생 요건에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된다. 이거는 책임 발생 요건이 아니라, 그렇지, 책임 발생 요건은 맞는데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인 거예요. 무효가 되는 사유 중에 당사자가 철회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 당사자가 철회해서 무효가 됐는데 책임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이 철회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 이게 위에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일 것. 그렇죠,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선임 무과실이어야 되고, 무권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것. 그렇습니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무과실 법정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또는 법정 책임이 아니라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책임의 내용입니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선택에 조차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의 이행에 가름하는 이행이익배상을 의미한다. 거기도 그 이행이익배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행이익이냐? 아니, 계약을 이행하던가 아니면 손해배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행 대신 손해배상하라 그랬으니까 이행이익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행이익은 도대체 뭐냐?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됐으면 즉석에서 되팔았을 때 얻었을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즉석에서 되팔아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밑에 그대로 또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이게 무효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성립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했대요. 추인을 해서 책임져줬다. 그래서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게 불법행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에 의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렇죠? 여기 이익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했다. 그럴 때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예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36조에 보니까 법조문 하나인데, 이거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건 아닌데 거기 보면 136조에 단독행위는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상대방 의사 같은 건 묻지도 않고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인데 대리권도 없는 무권대리인이 단독행위하고 있어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단독행위를 하면서 능동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뭘 얘기하느냐? 단독행위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이거 갖고 하는 게 납니다. 그래서 뭘 해줬다? 채무 면제였다. 단독행위로 채무 면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채무 면제 이건 뭐예요? 갑이 본인이고 채권자예요. 병이 상대방 채무자라고요? 근데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을이 병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병, 너 갑에게 줄 돈 있지? 그거 면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얘가 어? 이 녀석이 어떻게 내가 갑한테 줄 돈 있는 걸 알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면제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 뭐라 그랬어? 아 고마워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습니다. 얘가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다. 대리권의 유무를 다투지 않았다. 아니면 뭐 했다는 얘기죠? 그 사항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맙다! 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다. 대리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때는 똑같이, 즉, 여기다가 최고 내지는 철회할 수 있고, 여기도 추인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135조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능동대리. 그러면 또는 상대방이 수동대리는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채무 면제 좀 해달라 그래 갑한테 가서 그랬더니 전달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가 뭐 해줘 버린 거죠? 동의해줘 버린 거예요. 알았어 면제? 동의해줬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한테 최고하니까 갑이 야 추인 거절해 라고 한다. 그럼 135조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자 우리 136조에 단독행위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 능동대리예요.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권도 없이 채무 면제해줬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요. 전 6조 규정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135조부터 시작해갖고 이거죠. 최고 철회 추인 거절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 6조 규정을 준용을 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한 경우에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이제 수동대리예요.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수동대리도 동의를 얻었을 때는 135조 책임부터 시작해서 역해서 역으로 6개 다 적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는 더 많이 나왔던 건 이거예요. 그 양쪽 가로 1번에 있던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법조문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거 그대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이렇게 필기해드린 내용은 사실은 책에 없는 내용들도 조금씩 있으니까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잘 좀 보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요 내용하고 여기 있는 여기 최고 철회, 추인 거절, 최고 철회. 그래서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다. 그래서 본 추추고 최철상 뭐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여기는 합해서 세 개지만 여기는 각각 세 개가 날아간다.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것도 시험에 그 종종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협의의 무권대리가 끝났으면 이제 뭐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표현대리의 공통된 효과인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우리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맞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시험에 협의의 무권대리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그 표현대리 중에서 125조의 표현대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상대방 병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을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갑이 병에게 이런 통지를 합니다.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을이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고
가서 을과 뭘 하시라고 했냐면 임대차를 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라고 대리권 수여 통지를 얘한테 한 거예요. 이때 이 수여 통지 방법은 직접 통지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 냈을 때 그 신문 광고를 병이 봤다. 그래서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더 절묘한 건 을이 병을 찾아가서 저 기다리셨죠? 라고 하면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갑이 을이 찾아오면 나 대신 계약해도 좋습니다. 라고 통지까지 한 데다가 을이 찾아왔으니까 당연히 대리인이 왔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인 경우에는 선임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125조 표현들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표현 대리의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정 대리에는 없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는 없습니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요거.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갑이 병에게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임대차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놓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일도 거의 없는 것이고 또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갑하고 병 사이의 대화를 을이 어떻게 알고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저 기다리셨죠? 이러고 계약을 했겠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이런 게 일어나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갑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이었던 자가 퇴직을 하죠. 퇴직을 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담당했던 그 업무하고 유사한 업무를 얘가 직접 하는 거죠. 하는데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이 회사의 총판 대리점 또는 이 회사의 연락사무소 등이라고 하는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용하고 있는 걸 회사에서 알면서도 묵인 방조해서 이 사람이 법률행위했답니다. 그럼 그때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본인 회사가 이자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명한 콘도 회사예요. 유명한 콘도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콘도 회사 부근에다가 연락사무소 총판 대리점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합니다. 시설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해요. 콘도 시설 사용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싸게 원래 가격의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니네 회사에 연락사무소가 맞나? 라고 물어봤는데 이 회사에서 우린 그런 연락사무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확인했으면 또 연락을 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준 거죠. 안 해주니까 여기서 병이 그래? 그럼 연락사무소가 맞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연락사무소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회사 명칭을 사용해서 영업하는 걸 묵인 방조한 거죠. 여기에는 지금 대리인이라 또는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뭐 총판 대리점 또는 뭐 연락사무소 이런 말만 써도 상대방 시각에서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26조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거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125조에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만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에 수권 사실의 통지다.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대리권 수요 표시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권을 수요했음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권 사실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용어 그대로 밑에 첫 번째 줄에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자에게 대리권 수여했음을 표시해야 된다. 여기에 거기까지 줄 쳐놓습니다. 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줄 안 치는 겁니다. 제3자는 수여 표시 받아 대리행위 상대방이 될 자를 가리키나
표시는 거기서부터 또 줄춤입니다. 세 번째 줄 표시는 특정인에 하든 불특정인에 하든 예, 다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인, 불특정인 다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신문 광고까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보통 이제 위임장을 가지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뭐 위임장이 아니라도 신문 광고 등을 통해서도 관계없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묵인하는 경우에 명의되어도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명의되어다라고 하는 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이겁니다.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면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겠네요. 자, 거기 우리 97다의 53762 판례는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또 여기 나오죠. 본인에 대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찾으셨나요? 본인에 대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요. 뒤에 또 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요. 호텔 시설 등의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 회사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총판 대리점 등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 상대방 시각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했어야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뭘 했어야 되는 거죠? 임대차를 했어야 되죠. 임대차 했으면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임대차가 아니라 뭘 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했다.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했다 그러면 임대차의 권한을 많이 넘었죠. 그때는 몇 쪽 뭘로 넘어가냐면 126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126조.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한을 넘었다. 이것도 임대차 권한 넘었으니까 125조의 표현대리도 126조의 표현대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데 을이 있습니다. 쟤한테 대리권을 수여하긴 합니다.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이 수여된 대리권은 요만한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이거를 기본 대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해요. 가서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얘가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만큼 했으면은 이건 유권 대리예요. 근데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을 했다는 거죠. 모양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양이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대리행위를 했고 상대방은요 대리권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대리행위는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 정도 대리권은 있다고 보여진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보세요. 기본 대리권, 임대차할 대리권을 가지고 온 자가 위임장에 임대차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법률 행위를 다 합니다. 라고 위임장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임대차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도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겠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갑이 을에게 가서 등기, 내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좀 해갖고 와라. 그래서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수여했더니 위임장을 잘못 써줘갖고 얘가 등기 신청만 한 게 아니라 등기 신청해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다시 팔아먹었다. 대리인 자격으로. 이것도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의 성립 당시에 있었어야 돼요. 성립 당시에 있어야지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선임 무과실 즉 대리권이 없었음을 몰랐고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게 정당한 이유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혹시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다닌대요.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다니는 을이 있답니다. 네, 을이 있으면 이때 등기 서류 소지자가 대리인이라고 믿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인정이 되느냐? 등기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정당한 대리인이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는 등기 서류 소지자가 갑하고 전혀 내부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단순한 제3자였다는 거죠. 제3자가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들고 다닌대요. 그럼 분명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해서 비록 을이 대리권이 없는 자였다라고 하더라도 갑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되는데요. 또 등기서류 소유자가 이거는 믿어줬어요. 혹시 갑의 철회는 거죠. 갑의 부인이랍니다. 갑의 부인인 경우에는 얘가 진짜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었어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련 서류, 기타 여러 가지 서류를 전부 다 소지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요거요. 그래서 부인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뺍니다.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는 서로 동종일 필요도 없다. 어차피 코딱지 반만한 대리권 가지고 이만한 대리 행위를 했고 모양도 완전히 다른 거 했어도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립 요건은 먼저 기본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는 자가 가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이 대리 행위 할 때 상대방은 대리권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본 대리권과 대리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권한을 넘었다라고 할 때 이 권한의 범위는 법정 대리권이 될 수도 있고요. 임의 대리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여기에 요건에 가의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거기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고 그러나 공법상의 대리권 사실행위를 뺀 나머지는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사실행위만 불가능하다. 요거 요거요. 딱 하나 빼는 거 요거 사실행위에 관한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판례 안 읽어봐도 두 번째 있는 판례예요. 두 번째 있는 판례. 예.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 매매, 약정, 실정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그 맨 밑에 있는 판례, 인감 증명서는 인감 사용의 부수에서 그 확인 방법에 사용되며 인장과 분류하여 그것으로는 어떠한 증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것이 아니므로 인감 증명서만의 교부는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인감 도장이라고 하는 거, 인감 도장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어떤 권리 관련 서면이 있고 그 서면에 인감 도장이 찍혔으면 이 인감 도장이 진짜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는 인감 증명서를 붙여서 보통 입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인감 증명서다. 그럼 인감 증명서에는 여기 보면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인감도장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라고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 관련 서면은 없고 인감증명서만 들고 다닌대요.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 거기 찍힌 인감이 맞습니다. 거기 찍힌 도장이 인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데 증명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대리인이 그 권한 밖에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갑니다. 효과. 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에 행위에 대해서, 월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이 된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본 대리권은 여기서 있었던 125조의 기본 대리권 뿐만 아니라 요거 다음에 배우는 129조의 기본 대리권도 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판례가 하나 있어요. 판례가 152페이지에 1970-1812 판례 그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요, 등기서류 소지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그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고 거래해서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서류를 소지하고 다닐 때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해준 판례가 딱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있으면 모든 생활은 다 부인이 주체가 돼서 모든 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 남편으로부터 위임장도 받지 않은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집을 팔고 병원비에 조달하면서 그 집도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사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부인에게 위임장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임장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랬어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은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당한 이유 인정해서 본의 법정 대리인이 책임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거든요. 자, 그게 정신병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예요.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대리권 소멸 특별히 더 예, 이건 볼 건 없습니다. 여기 딱 하나 그려볼게요. 129조의 표현들인데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자, 그려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갑하고 상대방 병이라고 해야 되겠죠. 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얘가 대리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중에 대리권을 소멸시켰다고.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거래하던 데 가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네,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애비가 아들이 성년자가 됐는데 성년자가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애비가 계속해서 법률행위 대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아니면 회사의 수금 사원인데 손버릇이 안 좋으니까 해고해버렸다고요. 해고했는데 입금증이나 세금계산서 여러 가지 서류 다 뺏어야 되는데 안 뺏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수금 다니던 거래처에 가서 수금해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니까 상대방은 다시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복대리에 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모든 게 다 복대리에 관해서도 다 인정이 됩니다. 복대리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129조의 표현 대리는 복대리에 관해서도 그 적용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당연히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해야 되겠죠. 여기도 법정 대리뿐만 아니라 임의 대리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법정 임의 다 적용이 된다. 좋습니다. 129조. 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더 볼 거 없습니다. 여기 설명 지금 다 된 겁니다. 다 됐고요. 자, 표현 대리의 효과 15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느냐?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나오죠. 그래서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효과 중 어느 쪽이나 자유로이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무권대리로서 철회도 묻지 않으면서 바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대리가 다 끝났네요. 예, 뒤에 이제 문제가 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25회 기출 문제 1번 문제죠. 대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받아도 그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앞에서 봤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4번에 복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한 때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자,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그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하게 되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과정은 여기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